오늘 두 분이서 상의 중이십니다. 군인 위천강에 출조하기 위해서 저 6월 22일 한두 마리 잡은 데서 청태자국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고기가 쏟아질 것입니다. 왜? 두 마리 잡고 네 번 터뜨리고 한 포인트로 갑니다. 6월부터 8월까지는 그 캠핑 낚시를 하면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낚시가 되어야지 고기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군이 위천강에. 군이 위천강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고기가 제일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우리 최 조사님, 김 조사님. 그냥 잘 나온다는 거는 많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마리에서 세 마리 움직임이 늘 확인이 된다는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. 그만큼 전국적으로 강해 고기가 안 나와요. 하지만 군이 위천강은 장고기가 나오는 데가 많고 또 큰 고기 나오는 데는 한두 세 수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잘 나와요. 군이 위천강 뭐 다섯 마리 이상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가면은 그래도 손맛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 이렇게 작은 거에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좋아하면은 그게 즐거움이겠죠. 끝. 6월 22일.